그래서 채연이는 뒤에 22, 뒤에 22의 내용은 뭐든가요? 어떤 사람의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일 수도 있고요. 직업을 묻고 답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직업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셔플 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야? 너무 커졌네, 얘가? 좀 줄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네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뜻은, 그는, 누가, 그는, 무엇을, 무엇을, 뭐하니, 하니. 이런 뜻이죠? 그는 무엇을 하나요?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거 말고, 그는 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뭐 이런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그는 한다 라는 표현은? 이건 누가 다를 만들면 되죠. 누가? 그가 뭐 한다? 한다. 그럼 그가 한다 라는 표현은? He. 그 다음 뭐? 네.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가 한다 라는 표현은, 이건 이게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마침표가 있거나 물음표가 있거나, 문장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아이고 느낌표 잘못했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문장이란 얘기인데,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그러면 자, 그가 한다를 he do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그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비동사입니까? 하다시입니까? 양념시입니까? 하다시. 뭐라고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 속에, 하다시에서 규칙은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더즈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가 한다라는 표현은 이 속에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여기 속엔 더즈가 들어가야죠. 왜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he, she, it,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He, she, it이라 했죠.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지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 한다는 he do가 아니고 he does죠. 음? 그럼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그는 달린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뭐? runs 이렇게 하죠. he run이 아니고 runs라고 해야죠.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그는 달린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하다시로 표현하는 거고,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만약에 그는 달린다가 아니고 나는 달린다였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S가 안 붙는 거예요. 너는 달린다는 뭐예요? 너는 달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런 거 세 가지 만들어 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한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는 한다가 he does면 그는 합니까? 라고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맞고 싶으면 뭐가 돼요? 네. Does he do가 되겠죠. Does he do.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갑니다. Does he do. 그러면 그가 달린다가 he runs면 그는 달리니는 뭘까요? 그렇죠. Does he run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 울어요? 네, 그래서 너는 달린다가 뭐예요? You run이죠. 그럼 너는 달리니는 뭘까요? Do you run? 됐습니까? 이게 하다시 문장 만드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나요? 그쵸? 이거 똑같은 거 있죠? 그쵸? 그래서 그는 하나요가 does he do였으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What? 그렇죠? Does he do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묻는 표현이다? 직업을 묻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직업 묻는 표현 살펴봤고요. What does he do? 뭐합니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는 비행기 조종사예요. His is a is a 뭐죠?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is a is a the...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채연이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에 대해서 채연이가 자, 선생님이랑 오늘 22호를 하고 있지. 그치? 채연아? 22호를 하고 있지. 그치? 그거는 네가 22호를 배우고 나서 얼마나 복습을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인 거고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랑 1대1 끝나고 나면 채연이는 몇 호를 해요? 23호를 하겠죠. 패드에 23호 할 거고. 그쵸? 그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몇 호를 복습해야 돼? 몇 호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23호에 이 두 개를 공부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쓰기 숙제 하는 것도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23호 했으니까 집에 가서 23호를 내가 쓰기 어려운 것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말하기 하고 소리 내서 말하기 하고 해야 되겠죠. 응? 근데 오늘 숙제 낸 거 보니까 지금 봐봐. 채연이가 낸 거 숙제 뭐라고 돼 있냐? 쿠커, 팜, 파머 이런 거 써 있는데 이거 몇 호 거예요, 이거? 응? 어? 여기 거잖아, 이거. 어? 여기 거 연습해 왔어.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니, 채연아? 응? 진짜 알아요? 오늘 패드 몇 호예요? 선생님이랑 1대1로 22호를 하고 하니까 패드는 몇 호예요? 23호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말하기 연습하고 쓰기 연습해야 될 건 몇 호예요? 23호죠? 선생님 다음번에 안 알려줘도 되겠어요? 다음번에 또 알려줄까요? 몇 호 해야 되는지? 채연이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쓰기 시험에 오늘 틀렸는 것들 쭉 쓸게요. 비행기 조종사 뭐다? 소리도 기억 안 납니까? 파일럿이죠, 파일럿. 파일럿 어떻게 쓸까요? P, I. 뭐? L. O. T죠, 파일럿. I가 I 소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P하고 I 합쳐서 파일럿가 됐죠. 파일럿. 그 다음에 소방관 나오네요. 소방관 소리가 뭐고? 파이어파이터죠. 파이어파이터. 파이어파이터 어떻게 씁니까? F-I R E F I G H G H 소리 안 나는 G H I는 I 소리 나고 있고
entity. Okay. 그래서 여기 애가 I 소리 납니다. I 소리. 얘도 I 소리 나고 있어. 그래서 fire, fire고요. 얘도 I 소리 나고 있으니까 fire 하고 GH 소리 안 나니까 계속 여기까지 fighter, T-R-E-T-R, fighter, firefighter. 그 다음에 경찰관도 나오네요. 경찰관은 뭐죠? 오케이. 이런 것들, 뭐, 비행기 조종사, 소방관, 경찰관,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웠나요? 응? 채연아, 배웠니, 안 배웠니,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찰관은 police officer죠. police officer. 오케이. 지금 뭐 과학자. 과학자 뭐예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죠. 그 다음에 베이커란 단어가 있는데 베이커의 뜻을 지금 뜻이라고 그랬더니 직업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베이커가 직업이란 뜻입니까? 아닌데요. 베이커의 뜻은 제빵사인데요. 그래 지금 50점 이하란 말이야 이 시험이. 초등학교 4학년들 거 그리고 5학년 1학기 거. 지금 5학년 2학기잖아. 태어나. 다음번엔 몇 호? 오늘 23호 하니까 23호를 연습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